오케이. 안 켜졌어요. 아, 그렇네요. 오케이는 뭐 오케이. 자, 콘스트레이트 할 차례입니다. 집이 아니고 지붕인데요. 구분하세요. 물론 뭐 지붕이 원뿔 모양이면 집도 원뿔 모양으로 보이겠지만 엄밀하게 이글 전체의 제목이 뭐였더라? The world. Houses around the world. 물론 뭐 이과 전체가 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집과 그다음에 앞에 총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세 가지 지붕의 지붕들이 나오잖아. 네 가지인가요? 세 가지 맞죠? 맞네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릅니까? 이제 다 끝났을 텐데.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두 개는 현재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현재 완료가 없어요. 현재도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눈 씻고 찾아봐. 있으면 어떡하지? 아, 다 하고 있다. 하나. 아우. 됐습니까? 하나 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쭉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너는 저리가 essential이란 단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에 주목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ng ago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는 무슨 시제를 썼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자, 요 녀석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되게 많네요. 여기 시험 문제 낼게. 수두룩 빽빽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투두에 대해서 알고 왜 댐이냐라는 거 알고 여기에 왜 이지가 아니고 이질이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주의해야 된다? 어순주의도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총 얘기할게. 투 부정사 그 다음에 왜 이시 아니고 댐이냐 그 다음에 왜 이지가 아니고 이질이냐 그 다음에 어순을 조심해야 되겠다. 총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에서는 표시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Centuries ago가 나왔습니다. Centuries ago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있죠. 선생님 체크 표시하는 건 지금 전부 다 무슨 풍사입니까? 동사들이죠. 됐습니까? In southern Italy. 뭐 southern이란 단어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without 대신에 만약에 without 대신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다면 with이 있다면 글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wer 비교급이죠? 됐습니까? 텍스란 단어 나오고요. 뭐 당연히 여기도 내거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 9번 문장 너무 황당하지 않아? 그치? 이거 나쁜 새끼들이죠 이거. 그렇죠? 누가 나쁜 놈들이야? 세금 걷어가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비 오고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네, 계속 이어져 갑니다. 뒤로. 그 다음에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그렇습니까? 요 녀석 하겠죠. 2D에 요거 있는 거 합쳐서.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 투중 뭐냐?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잖아. 그치. 초등학교 땐네 가지. 이제 니들은 중학생이니까. 총 여섯 가지 투가 있잖아. 원래 일곱 가지라고 그래야 되나? 일곱 가지 투네. 일곱 가지 투두 중에서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됐습니까? 전치사 문제. 이해하시고요. They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자, 일단 이 by doing이라고 하는 문법이죠. by doing. by doing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를 함으로써. 그렇습니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by doing, by doing.
by 뒤에 동사의 형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렇게 해놓고 뭐입니까 이것도?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하고 있죠. W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When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세 가지 배웠잖아. 뭐뭐, 의문사, 접속사, 관계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여기 얘랑. 됐습니까?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단어로 바꿔도 되죠. 그쵸?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느냐. 그렇잖아. 그렇습니까? 한 단어로 뭐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took their roofs down 쭉 밑줄 긋고 뭐라 그러겠다. 어순주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take down 있는데 take down의 반대말이 뭐냐 됐습니까? take down의 반대말 뭐 한 단어로 뭐 b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두 단어로 p로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왜 quick이 아니고 quickly냐 됐습니까? 아까 전에 왜 easy가 아니고 easily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번 문장에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네, 그니까 오케이, after에 주목할 거고요. 뭐 나는 after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왼쪽이란 뜻이죠? 아니요.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칭찾기에서 day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piled up the stones에 이렇게 빗줄 긋고 뭐라 그러겠다?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After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뭐 다 클래스 카드로 본문 다 익혀왔잖아.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동사를 체크 표시를 쭉 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몇 개 빼고 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몇 개 빼고 그래? 한 개. 한 개 빼고 다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네. 제일 첫 문장에 현재 시제 하나 나오고 그 뒤로는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이과의 주요 문법인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폰 엎드려 뻗쳐! 잘했다.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 프린트 챙겨가냐?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버스로 두 번째 문장 나왔으니까 두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부터 해볼까? 여기 만약에 마침표였다면 여기에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였다면 버 대신에 뭘 써도 되지? 뭘 써도 되겠어요? However. 맞습니까? 이걸 써도 되겠죠.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However, long ago,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적으로 however의 뜻이다. 됐습니까? But이나 however가 나오면 앞에 essential이라고 하고 있죠. 기본은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필수적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 없어도 되겠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뒷문장은 뭐 한다 했습니까? 없앤다고 하고 있죠. 무너뜨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이딴 거 오면 또는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 뒤집어주고 반대되는 역접의 관계, 역접, 역적 아니고요. 역접. 됐습니까? 바꿔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 붙여야 되겠죠. 아저씨! 네? 빨리 가! 아,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게 지붕은 뭐의 뭐다?
지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고 있죠. 그렇죠. 지붕이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는 건 뭡니까? 팩트죠. 그래서 당연히 현재 시제 써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엉뚱한 시제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근데 이 자리에 사실은 요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네. 요 시제 말고 모두 가능하겠다. A roof has been 해도 되겠죠.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맞습니까? A roof has been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ssential의 뜻이 뭐고? 필수적인 이란 뜻이니까 같은 말을 have to. 아, 갑자기 여기다가 on have to part 이릅니까? 그렇죠. necessary죠. 됐습니까? A roof is a necessary part of a house. 예. 그래서 네가 전번에 나한테 이전에 보냈던 거는 다 맞았나요? 아니요. 많이 틀렸죠? 네. 왜 틀렸는지 써놨어요? 됐습니까? 필수 요소 지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Necessary part of a house, essential part of a house. 됐습니까? But이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되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 했고요. Long ago가 무슨 뜻이고? 오래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Cook이야? 덩어리야? Cook이죠. 어? 지금도 이럽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는 얘기죠. 현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long ago하고 이 녀석은 잘 맞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와야 된다? 과거 시제. 단순 과거 시제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절대로 뭐가 오지 않도록 해라. have buil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도 이런 짓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애들도 정신 차렸겠죠. 이탈리아 대통령도 정신 차렸을 거 아니야. 이탈리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지로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 물러가라 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의 전체적인 뜻은 뭡니까? 오직 쉽게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to 부정사부터 먼저 얘기하면 무슨 조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됐습니까? 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라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표시 하겠죠? 그렇죠? Only in order to, only so as to 의도를 나타낸 녀석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in order so as죠. Only in order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절대로 it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loops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loops 복수니까 절대로 it이 오면 안 됩니다. take it down easily 하면 절대로 안 돼요. take them down easily야.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them down easily는 무슨 문법이야? 바로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the loops를 데리고 왔다면 only to take down the loops easily도 가능하죠. the loops인 경우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만 앞만 길어봤자 적용한 경우에 반드시 어디에다 낑가 놔야 된다? 다리 사이에 낑가서 목을 졸라야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take down them 보단 take them down이 발음이 쉽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easily에 주목한다고 그랬는데 easily 무슨 시고? 어찌 시고? 어찌 뭐 하기 위하여?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easily가 하는 이유는 take down을 꾸며주고 있죠. take down 동사니까 형용사 형태인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easy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거 할 때 I made her 어찌 happily 이런 거 맞아야 되겠죠? 그쵸? So she was happily니까 그쵸? 네, she was happy.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어찌시처럼 해석되고 이것도 어찌시처럼 해석되죠. 하지만 얘는 절대로 이게 몇 형식이었어 이거? 2형식. 5형식이었죠. 아. 행복하게 만들었다 쉽게 부서뜨리기 위하여. 얘 전부 다 우리말로는 부사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여기는 얘가 어찌하다 쉽게 부수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녀가 어떻다? 그녀가 행복한 얘 명사죠. 명사는 부사가 꾸며줍니까? 형용사가 꾸며줍니까? 형용사가 꾸며줘야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 의존하면 틀릴 수 있는 문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문장의 뜻은 뭐 루프는 essential part of a house인데 근데 옛날 옛적 사람들은 뭐 했었다? 지붕을 만들었죠. 그렇죠? 지붕을 만들었는데 지붕을 그럼 가만 보면 지금 여기에 좀 이따가 할 내용인데 지금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take down에 be로 시작하는 반대말 여기 있죠. 그쵸? take down에 be로 시작하는 반대말은 뭐야? build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짓을 한 거야. 됐습니까? 지었는데 무너뜨리려고 지었어. 됐습니까? 오직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붕을 지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새끼들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쉽게 무너뜨리려고 지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금처럼 어떤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으로 커다랗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걸로 안 하고 천으로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이 뭐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택한 게 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언제? centuries ago고요. 그 다음에 어디? in southern Italy.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장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centuries ago가 수세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아까 전에 long ago처럼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그래서 저 뒤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다? had a horse paid. 전부 다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n south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녀석이 뭐를 꾸며줘야 돼? Italy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려면 명사여야 형용사여. 그래서 형용사 형태 와야 되겠죠? in south Italy가 아니고 in southern Italy. 됐습니까? 자, 얘는 발음 문제도 요즘 발음 문제 나오나? 안 나옵니까? 네. 우리 땐 나왔는데 니들 왜 이렇게 편해? 얘는 아우 발음이죠. 근데 얘는 무슨 발음이다? 어 발음이죠. southern이죠. southern. 게다가 th 발음도 얘는 th인데 얘는 th 발음되고 있죠. south, southern. 됐습니까? 발음이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자 이런 경우에 시작과 끝을 잘 알아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Okay,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자, 이런 문장이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파트 문법이었으면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묻겠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뭐가 돼? They paid lower taxes죠.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이렇게 끝에 있으면 여러분 그나마 좀 덜 힘든데 주어를 꾸며주고 있어서 이렇게 앞 중간에 삽입돼 있으면 끝나는 것도 잘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They paid lower taxes. 그들은 더 낮은 세금을 지불했다. 됐습니까? 그들 누구?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지붕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대시 되겠죠. 됐습니까? 생략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had하고 paid하고 반드시 자 관계대명사도 절이죠. 절 절이니까 뭐 두 번 나온다? 누가다? 두 번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에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have 같은 거 뭐 has 같은 것도 더 얼토당토 않고요. 전부 다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해즈가 안 되는 두 건 두 가지 이유죠. 그래서 선행사가 복수라서 안 되고 시제가 안 맞고 have가 안 되는 건 한 가지 이유죠. 됐습니까? 시제가 안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ithout이 이런 역할하고 있죠. house는 house인데 그러니까 퐁당퐁당 구조를 합니다. 이거 보고 됐습니까?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붕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됐습니까? 더 낮은 세금을 냈다. 자, 아까 하기로 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without이 아니고 with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면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는 무슨 뜻이 되었고 지붕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디를 바꿔줘야 될까? lower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lower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어? 그렇죠? higher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하고 with이 반대말이니까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더 높은 세금을 냈다. 지붕 있으면 더 높은 higher tax. Without roof, without a roof면 lower tax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without으로 보시고요. 됐습니까? 이거 두 개로, 아, 두 개가 안 되겠구나. 세 단어로 뽀개도 되죠, 이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안 가지고 있는 하면 되잖아. 안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hich didn't have 됐습니까? a house which didn't have a roof paid lower taxes. 결국 안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 전달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people who had a house which didn't have a roof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which 또는 that을 쓸 수 있죠. a house는 사물이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는 대시고 계속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했어 아가씨? 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원래는 쭉 계속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팩트 첫 문장은 팩트입니다. 근데 그 뒤에 but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필수적이라고 해놓고 뭐 하려고 지었다? 무너뜨리려고. 어찌 무너뜨리려고? 쉽게 무너뜨리려고 짓는 사람들이 언제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long ago 됐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는 long ago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long ago 대신에 이번에 뭐 왔어? centuries ago. 수백 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얘기합니다. 수백 년 전 어디? 남 이탈리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위에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쉽게 부서뜨리는 걸 한 이유가 지붕 있으면 뭐 하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그렇습니까? 지붕 없으면 적게 내는데. 그렇습니까? 뭐 영국 사람들도 비슷한 짓 한 적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뭐가 많으면 세금 많이 냈냐면 창문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냈어요. 왜요? 뭐 창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적게 들까 많이 들까?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문 많은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영국의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걔들은 유럽 사람들은 뭐 한번 지으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한 10년만 지나도 재개발해라 재건축해라 막 이러는데 얘들 한번 지으면 몇백 년씩 쓰고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 엄청나게 작은 창문이 있거나 창문이 없는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 좀 있겠죠.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들 뭐 해보시고요. 뭐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9번 다음 10번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말로 시작하죠.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그러니까 some people이 뭐 했다? 빌트했죠. 그렇죠? 오케이. 무엇을 빌트했습니까? Cone-shaped roofs.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료가 뭡니까? 볼을 뭐 하는 거야? 쌓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콘쉐이프드가 될 수밖에. 그 평평하게 하겠습니까? 둘을 싹 못하잖아요. 그렇죠?
Unshaped looks, 그 다음에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자 일단 to avoid high taxes는 to avoi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밑에도 나와있지만 이렇게 지우고 내가 뭐라고 하겠다? 의도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부과되는,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됐습니까? Because they 이거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해보자 말아. Because they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하고 같은 의미죠. 그들이 부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때 방금 얘기했는 건 똑같은 거 to avoid 했는데 그때는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이죠. 근데 지금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이죠. 그 말은 여기에다가 알죠. 얘기 안 해도.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gh는 뭐의 반대말이다? low의 반대말이죠. 낮은 세금 low tax, 높은 세금 high tax. 됐습니까? tax는 세수 있어요. 있다라는 것도 주목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뭐에 부과되는 세금이란 패턴입니다. tax on 됐습니까? tax is on.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sales, tax is on sale이겠죠. 그쵸? 구매에 부과되는 세금 하고 싶으면 tax is on buying이겠죠. 그쵸? 판매세 또는 뭐 구매세 이런 것들. 전치사 on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뭐뭐에 부과되는 세금 할 때 tax is on입니다. 세금을 위에 덧붙이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입니다. On their houses에 부과되는 high taxes 어보이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보이드 하려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people ge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ile up의 반대말은 take down이 나오죠. 됐습니까? pile up. pile up의 비슷한 말은 build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똑같진 않습니다만 뭐 비슷하죠. 좀 근데 뭐가 좀 더 쌓아 올리는 느낌이다? pile up. pile up. 됐습니까? 자 여기 by doing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you can do well on the test by studying hard 하면 되겠죠. You can do well on the test. 너 시험을 뭐 할 수 있다? By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How. 어떻게 방법이죠. 어떤 것을 함으로써. How did?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문제 추세가 뭐다?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세요. 해놓고 선택지에 물음표로 끝나는 거 다섯 개 써놓고 전부 다 뭐로 써있다? 영어로 써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did they build cone-shaped roofs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지었었니?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did they build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돌을 쌓아 올려서 왜 cone-shaped roofs를 지었니?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roofs, on their hou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people 뒤에다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는지 얘기하고 싶으면 some people in Southern Italy겠죠. Some people in Southern Italy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남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됐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야? 어떤 사람들? 높은 세금을 내고 싶었던 쉽지 않았던? 쉽지 않았던. 그렇죠. Some people who didn't wanted. 맞죠? 네. Some people은 some people인데 어떤 some people who didn't wanted to pay high taxes on their houses.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그래서 stones는 piling stones up 됩니까? 네.
되죠. 왔다 갔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쌓으렸다. 오케이. 근데 전체적으로 체크 표시한 거 먼저 보면 왔던 거 과거니까 그렇죠. 툭 다운 시킨 것도 당연히 과거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과거에 왔을 때 과거에 무너뜨렸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요. 왜는 뭐뭐 할 때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건 그렇죠. as죠. as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됐습니까? 오케이. came to 대신 쓸 수 있는 한 단어는 그렇죠. 왔다. 눈치 빠르네. 예? When tax collectors visited the town. 됐습니까? 왔을 때, 방문했을 때 환영받았겠죠? 후후 이러면서 환영받았겠습니까? 이 새끼들 또 왔네. 와 또 무너뜨리. 그러니까 무너뜨릴 때마다 집 안에 있는 물건 다 꺼내고 뭐 그렇죠?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뭐라고? 어? 왜 살든 간지 멀리서 보고 있겠죠? 그렇죠? 망보는 사람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그 뭐 실패했으면 재수 없게 걸린 사람은 뭐야 돈 내고 있을 세금 내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소문이 퍼져갖고 딴 사람들은 무너뜨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Take down 하고 build 하고 뭐 다 아시죠? build 하고 pile up 하고 서로 반대되는 거. 됐습니까? 무너뜨리다, take down. 됐습니까? down 하고 up 하고 반대말이고 또 take up 이러지 마세요. pile up이야. 됐습니까? take up 아니고 그 다음에 pile down 아니야. pile down 아니야. pile은 쌓는 건데. 됐습니까? 서로 반대말이 up 하고 down은 반대말이고 하나는 take down 하나는 pile up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take down 이어 동사니까 took down their roofs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took their cone-shaped roofs down. took down their cone-shaped roofs down quickly. 그 다음에 quickly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quickly가 빠르게 급하게 이런 뜻이죠? 네. 급하게 하는 일이 take down 동사를 took down을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어찌 took down 시켰다? quickly하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quick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은 난이도가 낮죠. 근데 점점 난이도 높게 낮고 특히 make a 어떤을 배우고 나면 그때 애들이 이건 왜 이런 거야 이런 애들 나옵니다. 됐습니까? so 만들어 보면 당연한데도 she made me happy so I am happy. happy 아니잖아. 됐습니까? 행복하게 급하게 다 우리말로는 어찌처럼 보여. 알겠습니까? 하나는 근데 영어에서는 부사 지금은 부사 어떨 때는 형용사 써야 되는가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하고 그 다음에 piled 하고 잘 맞죠. 떠난다. 떠났던 거 과거 쌓아올렸던 것도 다 과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거 after 꼴도 보기 싫다.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the tax collectors left for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됐습니까? 그러면 뭐 했다? 텍스 컬렉터들이 떠났다. 뭐 하기 전에? 쌓아올리기 전에. 됐습니까? 그럼 어떤 걸 먼저 했다니? 떠나는 게 먼저야? 쌓아올리는 게 먼저야? 떠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쌓아올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ft는 뭐의 무슨 형? leave의 과거형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left 뒤에 left the town이야? 아니면 뭐 전치사 넣고 the town이야? left the town이죠. 됐습니까? left는 go, 아, come처럼이야? busy처럼이야? busy처럼 전치사 안 씁니다. left from the town 이런 거 하면 안 돼. before you leave the room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the room. 됐습니까? 그래서 busy처럼 전치사 필요 없다. they piled up the day가 가리키는 건 뭐다?
텍스 컬렉터즈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만약 텍스 컬렉터즈면 참 친절하겠다, 그치? 그치? 아유 우리 때문에 이러셨군요 이러면서 막 쌓아 올려주고 와 못 본 척 할게요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they는 people,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야? people who didn't wanted to pay high taxes on their house 됐습니까? 집에 높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던 어느 동네? In southern Italy 언제? Centuries ago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쌓아올렸다 마찬가지 이어동사니까 게다가 안만 길어봤자 안했으니까 piled the stones up 됐습니까? 쌓아올렸다 그러니까 they built their 무슨 shaped roofs again? Conshaped roofs again 어떻게 함으로써? By piling up the stones 됐습니까? 쌓아올리면 다시 한번 지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글의 호흡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데 오래전에 이거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빌드하고 택다운하고 됐습니까?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었던 사람들인데 당연히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데 됐습니까? 세금이 높아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붕 없으면 낮은 세금 지붕 있으면 높은 세금 됐습니까? 여러분 막 뭐 어떤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 막 문장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막 달달달 막 외웠는데 여기 에스는 슬쩍 윗을 딱 써놓습니다 나머지 여기다가 윗 그렇고 나머지 다 똑같이 써놓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붕 없으면 세금 낮게 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게 우리말로 뭐 무슨 말로 시작해? 이 부원 문장 다음에 당연히 세금을 피하려고 됐습니까? 집에 부과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했다? 콘쉐입드 하우스를 지었죠 어떻게?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등장합니까? 나쁜 놈들 나타났을 때 방문 왔을 때 그들은 뭐 했다? 무너뜨렸죠 어찌 빠르게 무너뜨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뭐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가고 나서는 뭐 다시 쌓아올린다 다시 쌓아올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Cone-shaped roofs 됐습니까? Cone-shaped roofs 자 shape이 형태를 만들다야 형태를 만들다 shaped 말고 shape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룹스를 꾸며주는데 얘가 이거를 루프가 하는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이딴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콘쉐이핑 이딴 거 오면 안 돼 네. 됐습니까? 콘쉐이프드 되어진 룹스야 몸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래서 첫 문장은 무슨 시였더라? 현재 시제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필수적인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가 있으니까 시작은 roofs겠어? 루프겠어?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roofs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야? But 하고 무슨 시제 나와? 그 무슨 시제나 과거 시제죠 천천히 천천히 해 네. 언제 long ago 됐습니까? 누가 뭐 했다? some people이 뭐 했다? 반대되는 동사 나오죠 뒤에 나오는 거랑 some people이 과거 시니까 built 했다 무엇을? 간단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roof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가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take them down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쉽게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여기에 it이 안 된다는 이유는 왜 그랬죠? 그렇죠. 룹스라는 복수명사 잡아왔으니까 됐습니까?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take them down easily 됐습니까? 그럼 왜 이런 미친 짓을 할 거야? 라고 할까봐 이제 구체적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야, 저 동네 그 언제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왜 그랬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이어진 내용이 뭐냐? 시작이 뭐였더라? 그렇죠. 센츄리즈하고 계속해서 과거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뭐, 뭐, 뭐. 그래서 언제? ago. when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southern Ita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had a? 아, 지구를 갖고 있습니까? 아, had 뒤에 without이 바로 옵니까? Who had what? House. A house. Who had a house? House는 house인데 이제 나옵니다. 어떤? Without a roof. Without a roof가 앞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day죠. day가 뭐 했다?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이 문장 엄청 중요해요. 됐습니까? 지붕이 없는. 됐습니까?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지붕 없는 집, 지붕 없는 집, 지붕 없는 집. A house without a roof. 지붕 있는 집. House with a roof.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with이 있었다면 세 가지 뜻 중에 뭐뭐를 가진이죠. 됐습니까? 근데 without이니까 없는이죠. 안 가지고 있는. Which didn't had a roof였어. Which didn't had a roof. People who had a house which didn't had, 아, didn't had라고 했는데 내가 didn't have a roof. Paid lower, they paid lower taxes.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쳐다보고 오 단수지 이지라이. 지붕이 세금 내냐?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라서 다행이야. 됐습니까? Paid lower taxes. 됐습니까? 다음 문장이 투부정사로 시작하잖아. 그렇죠? 피하려고. 어디에 부과되는 뭐를?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할 때 전치사 뭐 얘기했죠?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 어떤 모양의 지붕을 지었죠?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어떻게가 붙었죠? 그 뒤에? 어떻게? 무엇을 뭐 함으로써? 올림으로써.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전체 내용이 쏙쏙쏙쏙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누가다? Some people이 뭐 했다? Built 했죠. 뭘 built 했어요? Houses를. 됐습니까? 아, 미안. Conshaped roofs를. 나도 헷갈리네. 그 다음에 어떻게 붙습니다? 어떻게?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By piling stones up.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부정,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고 뭐뭐에 부과되는. 그 다음에 과거시제. 여기 동사는 하나밖에 없네. 됐습니까? 이거 동사잖아. 이게 어디 동사야? 투부정사지. 이거 동사잖아. 이게 어디 동사야? 둘 중 뭐? 는 것이죠. 동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when tax collectors가 뭐 했다? came to the town.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people이 뭐 했다? took the roofs down. 어찌? quickly. took down the roofs quickly도 상관없고요. took their roofs 했네요. 뭐 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때라는 거. 시제, 시제, 과거, 과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 퀵이 안 된다는 거. 어찌 무너뜨렸다? 빠르게 무너뜨렸다. 재빨리 무너뜨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가야지.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떠나다가 과거 형태로 나와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쌓아 올렸다도 똑같이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the tax collectors가 left, they piled the stones up again. piled up 했던 것 같네요. piled up the stones again. 됐습니다. 많이 쌓아올렸다.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있죠. cone-shaped roofs고요. cone-shaped roofs가 그렇죠. cone-shaped roofs가
뭐처럼 보이는 지붕이야? 원뿔처럼 보이는 지붕이잖아. 그치? 그러면 cone-shaped roofs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 roofs는 roofs인데 which look like 저 복수로 쓰겠죠? roofs가 복수니까 look like cones하고 같죠? 됐습니까? 아, 여기까지는 뭐 설마 선생님이 이 정도 수준까지 심은 문제 되겠어?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 이거 내가 프린트 안 해줬나? 네. 그래요? 이거 왜 프린트 안 해줬지? 아까 일까만 해줬어. 아 맞다. 내가 이거를 프린트 해놨었지. 근데 미리 줘야 되겠다. 아 급한데. 아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잖아. 진짜. 조시. 홈 편지 바꾸기 컨트롤 V 컨트롤 V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더 붙일까? 하나 더 붙이지 마.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쓸만하겠지. 여백이 없어. 여백이 없게. 뭐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도 되겠네. 어? 네? 아 지금 필기해 공부하고 익히고 나중에 시험지 들이밀었을 때 안 틀리게 잘 하시면 됩니다. 왜 눈이 이렇게 흥분해서.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전문장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some people 오직 무너뜨리기 위하여 only to take them down 어찌 easily.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 더럽스. 그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굳이 필기할 거 없죠? 본문 있는 거 그대로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뭐여야 된다는 거 생각해 두면 좋겠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벌써 나오는 건 아니고요. Long ago, in southern Italy, 자, 이거 보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시작됐잖아.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기 센츄리즈입니다. 아 미안. 여기에 로고였네. 미안합니다. 센츄리즈. 센츄리즈.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to pay the royal taxes. Royal tax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져도 되겠죠. 됐습니까?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시험 질 때도 저렇게 해야 돼요? 하면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거 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하는데 한 30분 걸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뭐 세모 표시하는데 30분 걸리잖아. 그렇죠. 아, 안 걸리죠. 걸리겠네. 한번 이거 뭐 알고 있으면 한 번. 야, 너 눈이 완전 잠겼어. 됐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세금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그 내용 나오죠. 그래서 뭔 안 내고 싶어서 누가 뭐 했다 어떻게 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To avoid high taxes, built the roofs by piling up stones. 됐습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on their house in some people이 built 했다 과거 시제 in order to avoid. 됐습니까? 어떻게도 있고요. 왜도 있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 이제 등장하죠 나쁜 놈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down their roofs took their roofs down 둘 다 되죠 이어 동사에서 됐습니까? Okay. collectors 됐습니까? 다음 문장 가볼까요?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again 됐습니까? 다시 한번 돌을 쌓아서 콘쉐이프 듭 루프를 다시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빅 라운드 루프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도 있다 했어 이렇게 중국에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기에 구석탱이 해보면 소수민족들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뭐가 보이냐면 can see can see가 현재 완료는 아니죠 현재 시제가 보이죠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주목할 부분들 big round loops 고요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southern 되게 많이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좀 생략됐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좀 생략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만 잔뜩 나와 있는데 오케이 okay, 여기에서 여러분 뭐 뭐뭐를 한다면 이 말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뭐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 뭐가 좀 생략됐죠? 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뭐 전치사들 주의하시고요 여기에는 지금 첫 부분에는 전치사가 수두룩빽빽하게 보입니다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웨어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꾸미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서 하고 있죠 어떤 어디에서 서든 차이나의 한 지방에서 말이죠 한 지방의 하늘에서 쳐다보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 요거라기보다는 미안합니다 요게 더 낫겠네요 때리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네? 요게 더 낫죠 퐁당퐁당 그러니까 스카이를 꾸며주는게 뒤에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 한 지방의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말이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이죠 Okay, you can see round loops that 엄마야 저리 가고 있고 that look like a big donut 그렇죠? Okay, 그래서 여기에 시제 매우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That에 대한 얘기고요. Like는 왜 하필이면 이꼬라지냐? Like란다, l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ike에 대해서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뭐뭐를 찾다? Look for. Look for. 뭐뭐를 look at. 됐습니까? 여기는 look like.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대신에 A로 시작하는 무슨 동사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A요 유지했어? 그러면 잠깐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A로 시작하는 뭐로 바꾸면 사실 얘랑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오케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이거 생각해야지 잠이 깨지 그렇죠 화이팅 됐습니까? 세수 때 물이라도 좀 받아드릴까요? 발 담그고 수고할래? 자 계속 갑니다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퐁당퐁당 또 보이죠? 어, 네. 그렇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됐습니까? They are the roofs야 그냥 이 문장의 뼈대는 뭔 줄 알았더니 뭐더라? Big donut인 줄 알았더니 roofs다 됐습니까?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떤 룹스다 하카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people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people이 뭐 무슨 무슨 족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뭐 무슨 무슨 민족 뭐 이런 거 하카 민족의 거대한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됐습니까? 의죠. 그래서 전치사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칭 찾기 하려 그랬더니 밑에 싱겁게 써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it은 할 수는 절대로 없다. 저 앞에 라운드 룹스를 잡아오고 있죠. You can see 뒤에 있는. 됐습니까? The round loops are the loop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집의 모양이 어떠니까? 둥그니까 지붕도 둥근 거죠. 됐습니까? 뭐 집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굳이 뭐 삼각형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됐습니까? 같이 만들면 둥그러지겠죠. 됐습니까? 자, 원형이야, 원형. 원형으로 집을 지으면 똑같은 면적을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면적이라 진짜 여러분도 뭐 원넓이 구하는 거 배웠잖아, 그치? 똑같은 면적을 이런 사각형으로 하는 것보다 원형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뭘까? 바람이 잘 통한다. 그렇지, 좋았어. 근데 이거 다 배웠잖아, 그렇죠? 얘들이 왜 이런 집을 짓고 왜 온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살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지. 엄청나게 크게 지었으니까 한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내가 질문해, 애초에 왜 이런 형태의 이만한 집을 왜 지었냐고. 정문이 한 개라서 그렇다. 왜 그래? 뭐 좋은 좋은 얘기. 그것도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 그, 이 커다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 만한 그 넓은 집 왜 문을 하나만 만들어놨어? 작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됐습니까? 외침이 잦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같은 면적을 원형으로 하면 뭐가 최소화된다? 표면적이 최소화되죠. 표면적. 밖에 밖으로 닿는 면적. 외부와 면하는 면적이 최소화되죠. 그럼 밖으로 면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면 뭐 하기가 편해? 방어하기가 편하죠. 야, 이 표면 똑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넓어진다는 게 여기 지키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둥글게 하면 적은 이거보다 더 적은 숫자로 밖을 이렇게 창 같은 걸로 화살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적은 인원으로도 같은 면적을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과학이지 뭐가 과학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별 모양으로 짓겠어 막? 어? 최대화하는 거야. 표면적을 최대화해갖고 막 똑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면적하는데 뭐 별 모양으로 하면 한 세네 배 사람 더 필요하겠다 방어하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했고요. 뭐 지금 여기 보면 계속해서 무슨 시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15번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 나오죠.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1,000 yea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y 지칭 찾기고요. 시제 주의하시고요. like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에 houses하고 lik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 이와 같은 집에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잖아. 이와 같은 집에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these가 가리키는 거. 됐습니까? these가 가리키는 거. 왜? 그리고 왜 this가 왜 안 되느냐고요. this는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야? 왜 하필 these라 해야 돼? A house is like this는 왜 안 되냐? 이유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 How long? 이게 어떻게 when이 돼? 저 앞에 have, lived 안 보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첫 번째 배운 뜻이 아니고 두 번째 배운 뜻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thousand years. 그 다음에 또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y. 전체적으로 protect A from B 하면 밑에 나와있듯이 무슨 뜻이다? A를 보호한다. 뭐로부터? B로부터. 됐습니까? 여기에 to protect enemies from themselves 하면 절대로 안 돼.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적을 보호하는 거죠. 자신들로부터. 우리가 쟤들을 해끼칠 것 같아. 적을 보호해야 돼. 근데 그거 여기다가 enemies 놓고 여기다 themselves 놓았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 있습니다. 가끔씩.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얘는 왜 도대체 them이 안 되느냐. 왜 themselves 꼭 해야 되느냐. 됐습니까? 왜 themselves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 문법, 뭐 중요 문법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꼭 확인, 여기에, 예? 어, themselves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them으로 써놓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쯤 막 출제 회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다 준비했대요. 어, 그럼 이제 이거, 아, 이거 them 합시다! them으로 해놓고 애들이 사기 당하나 안 당하나 한번 봅시다. 이러고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거기 듣기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enemies 반대말 뭐다? F로 시작하는 거 뭐겠죠? 뭐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 이 정도 봤으면 되겠지? 뭐 to 부정사 살펴볼 거고. 됐습니까? to protect. 왜 to protect냐? 왜 protect는 안 되고 왜 protecting은 안 되고 왜 protected는 왜 안 되냐? 왜 to be protected는 왜 안 되냐? 왜 to be protecting은 왜 안 되냐? 왜 to have protected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형태들입니다. 예? 예, 3학년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놀래? 됐습니까? 뭐 다 배웠어, 기초적인 건. 내가 이 문법은 위계적이라 그랬잖아. 네. 여러분들, 뭐야, 수동태 알잖아, 수동태.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당하다 배웠잖아. 그럼 뭐뭐 당하다를 가지고 뭐뭐 당하기 위하여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네. 뭐뭐 하기 위하여 말고. 만들기 위하여 말고 만들어지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도 배우겠죠.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문장.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에서는 어디다 표시할 것 같아? On. On? 그렇죠, on도 좋고. 어. Only. Without. Without도 좋고, 뭐 one. Only? 좋고. 나는 여기다가 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왜 some이 아니고 왜 n이냐 나 궁금 죽겠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 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치? 됐습니까?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바로 문장에 뒤에 앞에 문장에 뭐라 그랬어?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16번 문장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 문장 삽입을 조심해야 돼. 이 문장 16번 문장 있죠? 이거 빼놓고 어디 들어가야 되겠냐 이거. 아... 자 해석 잠깐 좀 이따 합시다. 왜 문장 삽입 왜 여기에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미리 살짝 얘기하면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이것 때문에 16번 문장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됐습니까?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됐습니까?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1층이죠, 1층. 그렇죠? 1층이죠. 1층이니까 on the first floor니까 1층이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이 1층이잖아. 그렇죠? 거기를 지금 꽁꽁 싸매놨단 말이야. 잘 개방해놨단 말이야. 꽁꽁 싸매놨죠. 왜 싸매놨겠어?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깜짝 놀랄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한 집에 가는 거야. 그렇죠? 이 고아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 집에 삽니다. 그렇죠? 원오리에 사는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거죠. 됐습니까? 게다가 1층에 게이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빼박 빼도박도 못하고 맨날 뭐 마주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짜증낼까. 그렇죠. 아, 나 진짜 저렇게 꼴도 보기 싫은데. 게다가 선생님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탁 보고 서로 망보겠죠. 야, 영어 선생님 지나간다 말이야. 야, 숨어 숨어. 피해. 지민이 막 졸고 있고 옆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Each house is big enough에서는 당연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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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고 요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나온 건 뭐냐면 3과나 4과에 이 문법을 하겠다는 예고편 문장이야. 됐습니까? 여기 뒤에 뭘 여러분도 이미 배웠으니까 여 뒤에 뭘 넣어도 되겠다는 거 알잖아. 여러분들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뭐 이거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그 다음에 홀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의 말이죠. 마을 전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문장. It usually has four stories. 그렇죠. 그래서 보통 네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 무슨 시다? 뭐, 압니다. 그렇죠. 안 속죠. 아무도 안 속았죠, 설마. 그렇습니까? 막 지민이 막 이러고 막, 그 네 가지 이야기 뭔지 들어봐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Has four stories. 스토리를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시제야? 해즈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앞에 뭐가 한번 나왔냐? 해브 리브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네. 오케이. 역사가 엄청 긴 집이죠. 천년 동안 이러고 살았대요. 됐습니까? 네.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저기 무섭고 싫었으면 이렇게 살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has chickens on the first floor. 오, 바로 안에. 됐습니까? 오케이. 다 더 깨우려고 내가 이 드립 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눈물 나지? 그렇죠? 그럼 왜 안 울고 계속 졸아? 됐습니까?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쭉 보면 end가 여기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쉼표 한 번 있고 여기 쉼표 한 번 있고 이래요. 그럼 이걸 보고 병렬 구조의 생략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가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뭔가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그리고 이 글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1층엔 이걸 놓고 왜 2층엔 이걸 놓고 왜 3, 4층엔 이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To protect from enemies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이런 거죠. 1층에 놓고 2층에 놓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Big round loops 였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if you see가 생각했죠. If you se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만약 네가 어떤 어디에서 보면 남중국의 한 동네에 있는 하늘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If you see from the sky, 하늘에서 보면.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들 주의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볼 거니까 from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인데 어디에 있는 하늘이니까 어떤 동네에 있는 하늘이니까 이 part가 어떤 뭐 지방 한 부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인데 뭐의 지방이니까 남중국의 지방이니까 여기에는 from이고 in이고 of입니다.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볼 거 아니야. 어디에 있는 하늘, 어떤 동네에 있는, 구미에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의, 어디에 속해 있는 동네 of 뭐뭐의 라는 뜻에 of 붙이죠. You can see. 그러면 can에 대한 얘기 You may see. 그렇죠. 가능성이죠. 됐습니까? Be able to는 능력일까요? 볼 수도 있겠다일까요? 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be able to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가능성이죠. 능력이 아니고요.
허락일 리도 없고요. 너 봐도 돼. 됐습니까? 나 봐도 돼? 어, 너 봐도 돼. 가 아닙니다. 네. May I see? Can I see? 이거 아니고요. Could I see? 아니고요. You may see. 볼 수도 있어. 그래서 be able to는 안 됩니다. round loops. 그 다음에 관계사 또 떴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that에 대해서 보면, 어, 일단, 어,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다. 주격이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look의 뭐? 형태죠, 형태. 선행사가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looks가 아니고 looked도 아닙니다. looked가 될 수 없는 건 현재 시제니까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look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그렇죠. or 쓰면 못 같다, 못 같은, 큰 도넛 같은 둥근 지붕이잖아. 룩을 넣었으니까 큰 도넛처럼 보이는 둥근 지붕인데 뭐 큰 도넛처럼 보이는이나 큰 도넛 같은이나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are, which are, that are로 바꿨을 땐 얘 뭐 해버려도 된다? 저 밑에 보면 그게 있죠.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like these 앞에, 여기 like 앞에 뭐가 생겼었어? which are 생겼던 거죠. 뭐 look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look 뒤에 무슨 시? 너 행복해 보여? you look happy 하고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happy 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round loops which look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그러니까 round loops like big donuts 해도 되겠죠. 먹 같은 뭐 여기에 다 날려버리고 like만 남으면 먹 같은 뭐 큰 도넛 같은 둥근 지붕들을 볼 수 있다 해도 크게 뭐 다른 의미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빼박 데이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round loops니까. 됐습니까? it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round loops are the loops죠. the round loops are the loops of the big round houses of Hakka people.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이다. 하카족의 둥근 집의 지붕이다. of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하카 피플 다시 왔습니다. 더 하카 피플 have lived.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집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고 지금도 그런 형태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무슨 시제? 됐습니까? 빼박이죠, 빼박. 그러면 이제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우리가 살펴보겠죠. 현재 완료 나오면 그치 지민아? 그래서 뭐야 지민아? 계속이죠. 팍팍 티가 나죠?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어? for about a thousand years가 무슨 뜻이고 대략 천년 동안이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거의 다 계속적으로 보이라 했죠. 그래서 대략 천년 동안 이러한 이 같은 집에서 살아왔다. 이것도 또 여기 보면 전치사 문제가 좀 낼 만한 게 좀 있어. 됐습니까? 당연히 lived in houses고 like these죠. 됐습니까? 이와 같은 집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죠. 네. 그럼 왜 this가 아니고 these냐 하면 뭔가 여러 대신 왔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hese는 뭐 대신 왔다? houses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먹 같은 집에서 천년 동안 살아왔다. 큰 도넛 같은 집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빅 도넛츠가 단수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또 이거라고 보면 돼. 이거든지 별로 상관없어. Like the in houses like the big like가 들어가서 더 빅 라운드 하우스 좀 곤란. 어쨌든 하우스는 아니고 도넛은 아니야. 다 어쨌든 다 복수야. 여기도 복수죠. 여기도 복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 오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이와 같은 집에서 살아왔다. 대략 천년 동안. 현재 완료 하우롱에 대한다.
그 다음 about의 뜻은 몇 번째 배운 뜻이고 두 번째 배운 뜻으로서 무슨 뜻이고 대략 약 이란 뜻이고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다? around가 있죠. for around a thousand years 대략 천년 동안 around가 뭐뭐 주변에 라는 뜻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대략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먼저 고찰해 보면 뭐 일곱 가지 to 부정사 중에서 뭐 몇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어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됐습니까? Why?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y have they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a thousand years? 왜 걔들 천년 동안 이렇게 생긴 집에서 살아왔던 거니? 그러니까 이 15번 문장은 정보가 많아. 됐습니까? 이거를 읽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하오롱에 대한 대답 있죠? 네.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 있죠? 네. 됐습니까? 현재 완료했었으니까. 네. 됐습니까? 왜 이런 집에 사는지 있고요. 집의 모양이 어떤지도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빅 도넛까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은 여기 마찬가지 여기 나왔던 수많은 다른 뭐 to take them down easily 하고 똑같이 in order to take them down easily 하고 똑같이 의도를 나타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n order to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m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they가 뭐 대신 왔어? the Hakka people 대신 왔죠? 그러면 이 them은 themselves는 누구야? the Hakka people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장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죠. 그럴 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제기대명사 써야 된다고 배웠죠.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you love you 하면 안 되죠. you love yourself 됐습니까? I love myself 거고요. 여기 절대로 대모면 안 됩니다. 사기치려고 준비하고 있어 사람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otect A from B고요. 그 다음에 뭐 to protect enemies from themselves 하지 마시고요. to protect themselves from friends도 아니고요. 친구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니고요. 적들로부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문장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지금 또 자 다시 16번 문장은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고 이 문장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얘기했죠. 그래서 문 대문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없이 창문 없이 어디에? 1층에 1층에 창문 없 창문은 전혀 없이 됐습니까? 아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창문 없이 오직 대문은 하나밖에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어찌? Well, easily. 그쵸? 뭐 하기 위하여?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easily 하기 위해서 they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쉽게 자신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문 하나, 창문 없어. 밖에서부터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쵸? Enter easily야. Enter hard야. 그렇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오겠죠. 왜 하들리가 아니에요, 선생님? 하들리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알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또 왜 토요일 날 나와서 인강 들을래? 힘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문법적으로 특히 뭐 on 뭐 특별히 뭐 많이 했잖아요 대화할 때. 네.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몇 층 하려니까 on 쓴다고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any는 왜 있어? 자 any가 그럼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쓸 수도 있죠. 그쵸? anyone can do it 한 뭔 뜻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 할 수 있고 어떤 창문이라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거 보여? 네. 이 안에 뭐 들어 있어? 아. 그래. 정상이지. 이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쓸 수 없다? 이거 예외적으로 쓰인 N이야? 정상적으로 쓰인 N이야? 정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some은 안 되고요. Without some windows는 안 됩니다. Without any windows고요. 그러면 자 봐봐. 이 안에 뭐 들어있단 얘기야 지금? Not. Not 들어있으면 여러분도 혹시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No. 그러면 without any windows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With no windows하고 같죠. 됐습니까? Only one gate with no windows. 창문 없이. 됐습니까? Without any windows, with no windows.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쓰인 N이고요. Not이 있기 때문에, 묻는 문장은 아니지만 Not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요. With no windows, without any window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뒤에 와야만 돼. 알겠습니까? 문장 삽입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15번 문장은 이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집에 대한 뭐 전달? 팩트 전달이죠. 그쵸? 팩트 전달이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So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the whole village. 뭐 이거는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Every 써도 상관 없어요. 없습니다. Every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됐습니까? 각각의 집은이라고 해도 되고 모든 집은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 전달하는 거 맞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each of를 썼다. Each of the houses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Each of는 되죠. Each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enough가 어떠니야 어찌야 big enough 어찌 어떤 충분히 큰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큰 big enough 이거 어순 주의하세요. 일단 enough big 하면 안 되고요. each house is big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에게는 누구로선 충분히 크다 for her village로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요. 내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지인이가 막 친구들이랑 맥주 막 마시고 있는 거 봤어. 그쵸. 친구들이 야 한잔해! 이러면서 저 지민이하고 같이 막 맥주 마시고 있어. 그쵸? 그럼 이렇게 하겠죠. She is old enough to drink alcohol. 그쵸? 그래서 그녀가 어떻다? 이제는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 뭐 할 만큼? 술 마실 만큼. 그쵸? 이거 어디서 배웠잖아. 네. 그쵸? 근데 뭐 승빈이가 지금 막 술을 마시고 있어. 그쵸? 그럼 내가 신고하겠죠. He is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drink alcohol 하기에는. 그럼 이번에는 너무 어리지. 뭐 하기에는? 너무가 긍정적이라 그랬어? 부정적이라. 그래서 그 뒤에 t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죠. 충분히는 긍정적이잖아. 그쵸?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배웠습니까? Enough to do 투투형법. 그래서 이거 뭐 할 때 슬쩍 나왔냐면요 She's 자 나이가 든 게 원인이고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있네. She's so old. 그래서 that 누가 she가 마실 수 있어 없어. 그래서 she can drink alcohol.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He's so young. 그래서 that 마셔 못 마셔. He can't drink alcohol. 됐습니까? 이거 여기서 배웠잖아.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곡편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뭘로 된다?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to live in. 뭐 할 만큼 충분히 크다? To live in 할 만큼. 됐습니까? 각각의 집은 충분히 커. 누구로서 뭐 할 만큼? 마을 전체가 to live in 할 만큼. 들어가서 할 만큼 충분히 크다. 됐습니까? 이거 enough to do죠. 살아 못 살아? 살죠. 그럼 in은 왜 있어야 돼? 이거 so that 구문으로 바꿔볼까? Each house is so big that a whole village can live in each house. Live each house야? Live in each house야? Live in each house. 그래서 live in, to live in. 살아 있네. 됐습니까? 이게 3과나 4과에 이제 enough to 나오겠다는 예고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고편 잘 봐주시고요. Coming soon 뭐 이러죠. 됐습니까? 곧 개봉 박두 말이죠. 됐습니까? It usually has four stories. 왜 it이야 이번에? 왜 day가 아니고 갑자기? Each house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Each house usually has four stories. 얘는 each house. 각각의 집은 몇 층씩이 있다? 4층씩 있다. Usually라고 했으니까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거의 한 뭐 막 90% 정도는 4층짜리다. 됐습니까? Okay, each house usually has. Usually 빈도부사는 조비디 일반화 not 들어갈 자리. 됐습니까? 조동사 비동사 뒤. 얘는 지금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not 들어갈 자리 it doesn't have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ories가 층이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뭐 지금도 니네 학교에 있는 애 중에 stories가 이야기로 알고 있는 애들은 없겠지 지금쯤이면? 있을걸요? 예, 알겠습니다. 걔들 좀 찾아다니면서 1학년 말고 니들 2학년 저희 반 좀 있는 것 같아. 좀 찾아다니면서 애들한테 좀 가르쳐 줘. 계속을 하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팩트 전달 현재 시제. 그래서 each house has kitchens. 됐습니까? 집마다 집 한 채 부엌 몇 개 있다? 여러 개 있다. 됐습니까? 여러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을 전체가 들어가 달라고 그러면 부엌 하나로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부엌들이 있다. On the first floor. 1층에는 자 각 층마다 왜 이게 있는지 생각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1층에 부엌 있고 계속해서 생략은 it has죠. Each house ha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2층에는 무슨 공간? 저장소, 창고. 됐습니까? storage는 명사죠. 동사가 뭐였더라? store였죠. store 가게 말고 뭐하다? 저장하다. 됐습니까? 동사형은 store, storage rooms. 창고들이 2층에 있고 and it has죠. 계속해서 it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주거 공간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거실과 침대 침실이 있다.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간이 사람 간의 거리가 제일 멀어야 돼? 키친스나 스토리지 룸즈가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야 돼? 베드룸이나 리빙룸이 사람 간의 간격이 멀어야 돼? 키친이랑 스토리지. 오케이. 부엌에 따닥따닥 붙어서 요리 못할까요? 요리 코로나서 안 되나? 거리 두기? 아, 그럼 요즘 얘기고요. 천년 전에. 리빙룸하고 베드룸이 사람 간의 거리가 최대한 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층에 걸쳐서 있는 거야? 3층. 그렇죠. 두 층이 필요한 거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됐습니까? 좀 더 힘세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좀 3층에 살 것 같고 힘없는 사람들이 4층에 살 것 같겠죠. 아 그렇겠어요? 너 보고 여기 3층 살래? 4층 살래? 그럼 몇 층 살래? 상관없습니까?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텐데. 4층도 전망이 좋으니까? 층간소음.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맞네. 아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가봐요.
No third and fourth floors. Floor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생각 왜 1층엔 부엌일까? 1층에는 1층 부엌? 1층에 부엌이잖아, 지금. 1층에는 왜 부엌이 왜 2층엔 왜 창고? 왜 3, 4층에는 주거 공간일까? 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 적들 때문에. 왜? 적들한테 보호하려고. 그렇죠? 그럼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뭐 해야 돼? 도망갑니까? 도망가려고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도망가려고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버리고? 집 이렇게 지어놓고 버리고 도망가? 그렇죠,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 싸우려고 그래요. 뭐 거기에 있는 것들 이렇게 뭐 거기에 있는 것도 막 치우고 어? 그 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그 조그만 틈을 만들고 창으로 막 찌르고 화살 쏘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거기가 거실이나 아니면 이런 뭐 그런 거면은 되겠어? 그렇죠? 야, 오래 버텨야 될 거야, 얘들이, 오래. 얘들이 뭐 저기 뭐 한 30분 있다가 갑니까? 아니야. 몇 날 며칠 있을 거 아니야. 몇 날 며칠 잠도 자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창고가 왜 1층은 아닐까요? 창고는 창고에 얘 적들이 쳐들어오면 먹을 거 쌓아놓고 오래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창고가 1층인데 적들이 다 털어가 버리면 어떡해. 못 버틸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뭐더라? 부엌이더라. 됐습니까? 뭐 생감자 좀 먹어도 되잖아, 한동안. 됐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됐습니까? 뭐 한동안 좀 싸우는 동안 생감자도 좀 먹고. 됐습니까? 뭐 라면에 그냥 뭐 간단하게 물 부어서 먹고. 그때 라면은 없었겠지만 뭐. 그치, 지민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로 잘 들여다보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아까는 어디였어? 서든 이들리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은 언제였어? 센츄리즈 어건데 지금은 현재야, 현재. 네. 현재고 장소는 서든 차이나야. 됐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보라 그랬죠. 네. 그렇죠? 왜? 그 도넛 와, 그러니까 보니까 도넛 모양이 막 있더라. 이거 교과서에 사진 나오잖아. 네. 본 적 있죠? 그렇게 안 생겼던 거야. 저게 야, 저게 무슨 도넛이야, 막 이랬구나. 하나도 도넛 안 갔다, 막 이러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도 볼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둥근 지붕인데 못 같아 보이는 빅 도넛 같아 보이는. 그치, 지민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야, 도넛 같은 게 있어 라는 말 한 다음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이게 뭐야?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도넛은 아니, 도넛 요까지만 읽고 집에 간 애들이 야, 도넛이다, 도넛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 빨리 도넛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14번 문장 나옵니다. 그게 뭐다? 둥근 집이다. 됐습니까? 둥근 집 지붕이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하카족. 됐습니까? 소수민족이죠. 됐습니까? 하카족은 예로부터 외부의 침략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나옵니다. 15번 문장이.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이과의 주요 문법, 하우롱에 대한 대답. 천년이다 됐어, 천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문화 유산이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이 같은 집에서 디스 안 된다 그랬어. House is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House is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Have lived. 그 다음에 why까지 붙였어.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도 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있고,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사는지도 나오고요. 중국에 어느 동네인지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지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층이 어떻게, 1층에는 뭐가? 문은 하나? 그렇죠. 문은 하나, 창문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 말이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층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한 다음에 1층에는 창문 없이 대문 하나만 있습니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의 특성들에 나옵니다. 와우, 깜짝 놀랄 만한 첫 번째 사실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갈 할 만큼 크대. 그렇죠, 충분히 크대. 그 다음에 몇 층 돼 있는데? 4층 돼 있는 데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이거 18번 19번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4층이 있는데 1층에 뭐 있고 4층이 있는데 1층에 뭐 2층에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소제목은 빅 라운드, 또 하우시즈 말고 룹스. 됐습니까? 빅 라운드 룹스. 첫 문장은 무슨 시제였더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시제를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able to see였나? may see였나? may see. you may see, you can see로 나오죠. 됐습니까? if you see가 생겼다 했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from the sky, 어느 동네에 있는 inner part, part는 part인데 뭐의? of southern China, 전치사 from, in,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에는 첫 문장부터 뭐가 나온다? 일과의 주요, 아니, 이 일과의 주요 문법이었던 뭐? 관계사가 나와. 못 같아 보이는 둥근 지붕들. 그렇죠? 그렇죠. 큰 도나처럼 보이는 둥근 지붕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sky. sky는 sky인데 어디에 속한? inner part of southern China에서.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 You can see what? round loops. 이제 관계사 떠야죠. That look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a big donut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목숨이, 이것도 복수로 해주는 게 자연스럽죠. 그다음에 뭐 위치니, 생략할 수 없니, 뭐 looks 같은 거 안 되니,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생략하고 like big donut까지는 뭐 학교 선생님들 얘기 안 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이러고 와 도넛이다 하면 안 되잖아. 네. 그것들은 뭐의 뭐의 뭐다. of 두 개 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they are the roofs of the of round houses of Hakka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 네, 그 더 라운드 룹스. 더 라운드 룹스 아더 룹스. 됐습니까? 더 라운드 룹스 아더 룹스 오브 더 빅 하우시즈 오브 더 하카 피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시제가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데이가 나오는데요. 데이는 이번엔 뭘 잡아왔어? 더 하카 피플이죠. 현재 완료인데. 됐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집 나왔어. 이와 같은 집. 그래서 뭐 같은 집? 빅 도너츠. 그러니까 디스 안 되고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된다 했어. like 디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they have lived where? in houses like these. how long? A thousand years. 그 다음에 why 나옵니다. Why?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데이가 요 앞에 문장에는 룹스였어. 근데 얘는 뭐다? 하카 피플이란 거. 데이, 다음 중 데이가 가르치는 것이 다른 거. 아, 여기 그거를 내가 빠뜨린 거 같네. 지칭찾기. 적혀져 있습니까? 적혀져 있는데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내가 예상된단 말이에요. 데이가 계속 나오니까 데이가 라운드 룹스인지 아니면 하카 피플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데이가 나오다가 갑자기 it으로 바뀌지. 그치? 저 글이 쭉 가다 보면 갑자기 it으로 바뀌잖아. 왜 그랬지? 누구 등장한 뒤로 it으로 바뀌? it, house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it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똑같은 데이가 아니라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네, 뭐뭐 하기 이거 그래서 이게 뭐가 뭐를 가리키는가란 거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는 동안 나왔고요.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 thi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In houses like big donuts.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protect them 안 되고 themselves고요. Protect a 이 자리에 비워 놓고 뭐 나오겠냐? 이 자리에 전치사 문제 꽤 보인다 했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워놓고 여기다가 뭐 A 여기다가 비워놓고 B 여기다가 비워놓고 C 해놓고 A, B, C에 들어갈 알맞은 것들을 골라라.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됐습니까?
이거는 동안 만들 줄 아냐고요.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 protect란 동사 원형이 아니고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지 알고 있냐 묻는 거고요. protect A from B를 알고 있냐 묻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는 아니다. 얘는 전치사, 얘들 둘이는 전치사지만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전, 얘는 to 뒤에 동사 왔으니까 얘는 전치사 to가 아니고 to 부정사 to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 다음에 뭐가 중요하게 나온다 했어. 이게 뭐하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1층을 어떻게 만들었다가 나오죠. 맞습니까? 보호하려고 1층을 개방적으로 만들었다,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폐쇄적. 폐쇄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내용이 이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day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The houses only have only one gate. 어찌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여기 안에 낫 들어 있으니까 써면 안 되는데 어 난 뭐 any 쓰기 싫은데 그럼 windows 하든지 하라고 했죠. 여기에 썸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어우 깜짝 놀랐죠. 이 문장 보고. 그렇죠. 고아읍 사람들, 원오리 사람들 다 들어가산대. 됐습니까? 와우. 실제 가서 보면 진짜 크겠다. 그치? 됐습니까? 드디어 단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고편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its house is big enough 누구로서 for her village가 뭐하기에 to live in. 됐습니까? 지민아 엄마한테 이럴까? 아우 찌질해. 아우 찌질한 생각했네. 됐습니까? 우리 지민이가요 자꾸 졸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이렇게 생각하지. 얼마나 수업이 재미없었으면. 그치? 됐습니까? 이치 하우스. 이거 조용히 있어야지. 학원, 학교 선생님들은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치? 애가 열심히 안 합니다. 그치? 안 하나?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이제 이치 하우스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몇 층짜리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몇 층짜리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 문장은 또 뭐가 돼? 1층에 뭐 있고 뭐 있고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It usually has four stories. 됐습니까? It usually has four stories. 됐습니까? 여기에 뭐 have 있는데 틀린지 모르는 놈 없겠죠. 됐습니까? 예? Four floors. 내 바닥이라 그래요. 내 사, 우리 아파트는 15바닥짜리 아파트야. 15층짜리 아파트야. 됐습니까? 층이 낮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2층에 이렇게 뭐 그거 어딨어요? 2층에 있어요. 얘들은 뭐 두 번째 바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플로어는 이런 느낌이고요. 스토리는 요런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 됐습니까? 자, 4층 있다 했으니까 이제 뭐가 뭐 있고 1층에 뭐 있었더라? 그렇죠. 치킨이고. 아 맛있겠다. 2층에는 무슨 룸즈였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층하고 몇 층? 3, 4층엔 베드룸, 리빙룸즈 앤 베드룸즈죠. 그럼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It has kitchens where floor on the first story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략입니다. 이제부터 It has storage rooms where on the second fl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it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어디에?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아 맞다 참 이거 얘기 안 했다. 1층 몇 개? 1층 한 개. 2층 몇 개? 한 개. 아, 한 개. 한 개. 2층 두 개입니까? 그렇죠. 달리기 시합에서 1등으로 온 사람 몇 명? 한 명. 2등으로 온 사람 몇 명? 한 명. 한 명.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참 내가 깜빡하고 안 했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뭔 얘기 하겠다?
감이 옵니까? 요거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단수어죠. 네. 단수어죠. 근데 네. 여기는 왜 복수야? 그렇죠. 3, 4층이니까. 됐습니까? How many floors? Two floors. 됐습니까? 여기 단수어면 절대 안 돼. 이거 수 조심하세요. 수. 됐습니까? 얘는 단수고요. 얘는 단수인데 얘는 반드시 3, 4층이니까 복수 형태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과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봤으니까 요거로 만나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예? 뭐 했잖아 이거. 아 있어요 있어요. 없는 줄 알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어느 동네로 가봅니까? 서든 차이나로 가죠. 됐습니까? 갑작스런 중국어 아니고요. 재미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다 했죠 원래? 얘 쳐다봤죠? If you see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roofs which that look like big donut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좀 손을 좀 보자.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됐습니까? 어? 맞다. 복잡해졌다.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아이고 이것이 괜히 컨트롤 C 컨트롤 V 했네. 아우 씨 오히려 더 손 많이 가게 생겼네. 왜 계속 대문자야? 아 캐피탈락 걸려있구나. 어우 멍청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도넛이다 가면 안되니까 그래서 they are the 정,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they는 뭐 드셔봤어? 그렇죠.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nuts 드셔봤죠. 도넛처럼 보이는 커다란 여기다 그렇게 써야 돼요. 됐습니까? 예? 예, 라운드 룹스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더 룹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놀래? 됐습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할까? 이럴까요? 인? 인?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why에 대한 대답도 있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how long도 있었고요. 뭐 who는 앞에서 나왔고요. Hakka people. 그리고 드디어 day가 달라지죠. 가볼까요? da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how long? for Round about a thousand years. Where?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올자리는 아니죠. 됐습니까? 싫어하다가 온, 올자리도 아니고요. 뭐뭐하는 달리가 올자리도 아니죠. 자, dislike는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unlike는 like가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입니다. 뭐뭐와는 다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빼먹을 뻔했네. this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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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they는 뭐? they have lived the Hakka people 되시고 Hakka족 됐습니까? 그 Hakka족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protect가 부정사의 용법이고 뭐를 나타내 뭐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자의 용법이다. 예. 됐습니까? 왜, 아니면 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왜 천년 동안 이런 like, houses like these에서 살았어?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하려고.
됐습니까? 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했다 했죠? 네. 그래서 몇 층이 어떻다? 1층이 매우 폐쇄적이다. 문장 삽입 얘기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The houses have a gate without any windows to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Without이니까 some only 없고요. With no windows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부터 현재 시제 등장한다 했죠? 그 다음 다음 문장은 그렇죠? 원홀이죠. 원홀이. 됐습니까? 원홀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이죠? 가볼까요?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됐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홀? 구멍? 아니고요. 전체. 얘 같은 말은 entire가 있습니다. entire. 근데 entire를 쓸 때는 for an entire village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whole하고 entire하고 전체란 뜻으로써 이제 미슬 예, entire, entire.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휘도 확 어휘 학습도 하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4층이다. 그 다음 문장은 각 층마다 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죠. It usually has four stories. 됐습니까? 네 번째 층 아니죠. 됐습니까? 4층이죠. 그래서 이번에 it은 뭐 해봤다? it은 each house를 쓰는 게 좋겠죠. 뭐 더 하우스 해도 되겠지만 each와 각각의 집은 보통 4층이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뭐 있다. 생략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였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 다 쳐요? 예, 1과부터 이제 시험 치기 시작하겠죠. 와서? 예. 네.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2과부터 시험 칠까? 1과부터 시험 칠까? 2과부터. 네. 그러면 2과 단어와 대화 파트, 본문, 문법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까먹고 야 일과 시험 쳐 내가 준비해오라 그랬잖아. 명사를 딱 잡고 네가 언제 네가부터 하자 그랬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와후 태그리다. 오우. 이제 저희가 마지막